목말라. 목말라? 어. 그러면...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 그녀. 혹시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평범한 듯 결코 평범하지 않은 보랏빛 얼음이 통한 미모의 비밀? 가족 모두 보랏빛 얼음 산미경? 게다가? 밥은 안 먹어도 과일은 꼭 먹어야 되는 집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과일 냉장고가 저희 저렇게 따로 있어요. 과일 전용 냉장고까지 있다. 메론하고 이렇게 포도, 예, 감, 사과, 귤. 저희는 좀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제 얼음물. 네. 그것도 음료수잖아요. 그것도 네. 과일이에요. 가족 건강을 위해 특히 과일을 신경 써서 챙긴다는 그녀. 최근엔 몸에 좋다는 보랏빛 과일에 푹 빠져 있다. 이게 얼음의 정체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마키베리라는 과일이에요. 과일을 마키베리 과일을 100% 갈아 놓은 거죠. 칠레 청정 지역인 파타고니아에서 자생하는 열매 마키베리. 인공적인 재배가 불가능하고 1년에 단 한 번만 수확할 수 있어 더 귀한 마키베리는 다른 베리류보다 항산화 성분이 뛰어나 젊음의 열매라고 불린다. 한번 드셔보세요. 아, 직접요? 네, 직접 드셔봐야지 알죠. 아, 네, 알겠습니다. 맛은 전해질 수가 없어. 네. 직접 드셔봐야 돼요. 직접 먹어봐야 한다는 그 맛, 담당 PD 한 입 먹어보는데. 괜찮죠? 어째 심상치 않은 표정? 좀 달짝지근하면서 좀 좋거든요. 근데 가루라도. 주부구단 이윤성 씨는 마키베리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는데 항산화력이 풍부한 토마토에 영양만점 달걀을 함께 익히면 끝.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은 토마토 달걀 볶음. 여기에 항산화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마키베리 가루로 화룡점정 찍어주면 완성. 맛과 영양에 항산화력까지 잡는 동안 밥상. 이윤성의 변함없는 외모의 비밀이다. 노화를 촉진시키는 게 우리가 활성산소인데요. 이 마키베리에는 이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다른 베리류에 비해서 두세 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항산화 성분은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고 또 피부를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가 좀 더 젊고 건강하게 보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체 나이를 젊게 해줄 항산화력. 실제 마키베리에는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오락지수가 다른 베리류에 비해 높은 걸 알 수 있다. 드물지만 마키베리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혹은 이건 역시 당입니다. 과일이기 때문에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비만이나 당뇨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섭취는 좋지 않겠습니다.